아, 그렇다면 바로 가 봐야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어머, 이거 대화를 이렇게 진행하신다고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다? 어떻게 알겠냐? 태안에서 듣고 왔죠. 자생인 담당 PD 오자마자 음식 시작하는데 첫 번째 요리의 재료는 돼지 등갈비입니다. 등갈비는 찬물에 3시간 이상 핏물 빼주시고요. 손질한 등갈비와 채소들, 돼지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주는 청주까지 넣어 푹 끓여줍니다. 대야 음식이네. 돼지고기의 찬 성분, 대하는 이제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이러니까 궁합이 맞는 거죠. 한번 익힌 등갈비에 오늘의 주인공 대하를 팍팍 넣어줬어. 이때 넣는군요. 한번 익혀내고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 곱게 갈아 간장, 고춧가루 넣어주고 잘 저어 매콤달콤한 양념장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한 대 넣어주고 바글바글 끓이면 빨간 양념장 옷 입은 대하들 보기만 해도 침이 꽉꽉 넘어가는데요. 접시에 수북하게 담아두면 돼지 등갈비와 대하의 환상구만 대하 등갈비찜입니다. 대하의 쫄깃한 맛과 등갈비의 육질이 한 대 어우러지는 것은 물론 양념장의 비린맛과 잡냄새를 싹 잡아준다니 손이 안 갈 수가 없겠죠. 네. 난 이미 갔네 갔어. 다음 요리는 먼저 손질한 대하를 다져주고요. 네, 당근, 양파, 고추도 잘게 다져주세요. 전으로 부치시나? 두부와 밀가루를 넣어 섞은 후 동그랗게 경단처럼 빚어 빵가루를 묻혔어. 아, 그렇게 마시는구나. 맑은 기름에 투하! 너릇하게 색이 변하도록 튀긴 후 꺼내가지고 기름기를 채워주면 돼. 이런 거 도시락 싸가면 아빠 수단이죠. 아이들 간식으로도 제격인 바삭한 대하 완자 튀김이 완성됩니다. 오, 맛있겠는데요. 더빙할 때 먹으면 제격인데. 잘 익은 나 먼저 시식해보는 어머님 혼자 드시지 말고 저도 좀 주세요. 예. 기다린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린 보람이 좀 있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요리는 대하와 콩나물의 만남인데요. 대하와 콩나물 양념장 푸짐하게 넣고요. 미나리의 아삭한 맛이 없어지지 않도록 센 불에서 대하가 익을 정도로만 팔팔팔 끓이면 대하 하나로도 그 맛 기막힌 대하 콩나물 매운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대하 요리 한상! 어머님과 동네분들 어슴도슴 둘러앉아 대하 요리로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는데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이고 나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싶다. 입맛 땡기네. 대하 맛도 나고. 이렇게 한 건 처음 먹어보고 처음 봤어요. 손맛 비법 아셨으니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냥 먹어도 다른 재료와 만나도 그 맛 훌륭한 제철대야. 청고마비의 계절에 대하로 입맛 살리시는 건 어떠세요? 천알미 최고의 대하를 찾았습니다. 오늘 방송 안 봤으면 대하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소금구이밖에 없는 줄 알고 죽을 뻔했어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사랑사랑 내 사랑 간장게장에 아성에 도전하는 대하 장도 만나봤고 네. 그 대하 등갈비찜까지고 완자 그래 완자도 참 이런 요리 연구를 하는 자세가 바람직하고 우리 엄마는 왜 요리를 가지고 연구를 안 했을까 그래요. 그 침만 늘 흘리는데 한번 가시죠 뭐 가야죠. 10월 31일까지 충남 홍성 남당항에 가시면 대하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대하 요리도 맛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생생한 현장을 포착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생생포착에서는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에 굉장히 똑똑한 7살 천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함께 포착해보시죠. 7살이요? 난 31살인데. 한적한 시골에 돌풍을 일으킨 슈퍼스타 여고생에게 대세인 저 송중근은 물론 아니고요. 하나, 둘, 셋. 웬 개 한 마리 되시겠다. 오,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특출한 재주와 머리로 경공계의 역사를 새로 쓴 천재견 소리. 이 천재가 바로 그 천재입니다. 얼굴도 잘생긴 진돗개지만 야가 지금 뭐 재주가 많습니다. 콩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 다른 개들보다 재주가 뛰어나다는데 이거 뭔가 나만 아쉬운 건가? 그런가? 뒷걸음질로? 이거는 제가 많이 본 장면들인데요. 아이고 참냐. 그러면 이것도 제주락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야간 요거 하는 자체는 기본입니다. 애써 웃지만 자존심 좀 상한 모양이신데 자신 만만하신데요? 자타공인 소리의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